일상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틴 출발합니다. 만약 우리가 루틴, 일상을 만들게 되면 굳이 귀중한 에너지를 매일매일 우선순위화 시키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Prioritizing은 priority란 명사가 우선순위, prioritize가 되니까 동사를 우선순위화 시키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제일 중요한 것들을 신경 쓰느라 귀중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게 된다가 되는 것이죠. 요 색깔이 좀 진하지 않아서 요거 다시 가리고 갈게요. 요렇게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가 되는 것이죠. Prioritizing everything. Expand란 동사가 쓰다라서요. 뒤에 있는 목적어 ing를 써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칠판 보시면 spend 시간 ing처럼 spend란 동사 대신에 이 자리가 그대로 expand란 동사가 된 겁니다. expand란 단어는 원래 expensive 하게 되면 expense가 명사로 지출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expensive로 형용사 비싼이란 단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동사로 소비하다. 소비라는 건 그 기본으로 약간 부정적이기 때문에 써버린다라는 의미라서 이 단어처럼 똑같이 ing를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ing 나와 있는 단어가 prioritizing 인데요. 원래는 priority가 되면 명사로 우선순위가 되겠죠. 여기서 명사를 prioritize가 돼서 동사화 시킨 다음에 ing를 붙여준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틴을 만들었을 때 일상적인 과정을 만드니까 굳이 귀중한 에너지를 매일매일 우선순위화 시키는데 시간을 쓸 필요까지는 없게 된다가 되는 것이죠. 자, 단어 잘 적어두시고 돌아갑니다. We must. 그러다 보니까 We must simply expand a small amount of initial energy to create a routine. 루틴을 만들기 위한 아주 초창기의 작은 양의 에너지만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All that's left to do is follow it. 이렇게 되어 있죠.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한 거라서 이렇게 좀 잘라보면 7, 8좀 더 크게 갈게요. 동사가 두 개로 is도 있고 follow도 있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하나의 동사는 is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 맨 앞에 있는 노란색은 남겨져 있는 것,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파란색, 하늘색으로 이렇게 묶어보면 이게 문장의 보호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설명을 위해서 우리 스크린에 좀 올려놓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가 is 두 개인데요. 얘가 진짜 동사고 이 동사 is는 앞에 대시 관계대명사라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와있는 is입니다. 그래서 나 하기 위해서 하도록 남겨진 모든 것, 이게 문장의 주어가 되고 follow it,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이게 동사 두 개잖아요. 근데 is가 동사면 follow는 동사가 아닌가, 혹은 요거 ed가 빠진 거 아닌가, 그럼 수동이니까 is는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요 자리가 to가 생략된 거로 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노란색이 문장의 주어였고 요게 보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기 위해서 남겨진 모든 것이란 결국 그것을 따르는 것, 이 그것이라는 것은 루틴, 일상이죠. 그래서 뭐뭐 하기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서 남겨진 모든 것, 그러니까 할 수 있게 유일하게 남은 것이란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루틴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루틴을 따르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점이죠. 이해하셨으면 자, 이쪽 칠판을 좀 보겠습니다. 비틀즈 노래 중에서 All You Need Is Love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동사 앞에 있는 이 녀석이 주어, 그 다음에 보어입니다. 아까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all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all이 동사의 문장의 주어가 될 경우에는 동사 is가 나오고 이 자리에 앞에 to가 생략이 된 거예요. 노래 가사를 해석해보면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은 사랑, 하기였던 거예요. 너가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너가 필요한 건 to 부정사로 뭐뭐 하기, 즉 사랑하기인 것이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필요한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이지만 그냥 너가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랑만 받고 지들끼리 막 사귀고 있고 나는 못 사귀어, 이게 뭐가 네가 필요한 거겠어. 그래서 문장 앞에 all이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 is가 나온 경우에는 영어에서는 to를
빈번하게 생략한다. 투가 들어가면 틀린 게 아니고요. 빠졌을 때도 틀린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는 빈번하게 생략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다시 돌아와서 all that is left to do, 뭐뭐 하기 위해서 남겨진 모든 것이란 결국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석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re is huge body of scientific research. 과학 연구에 거대한 몸이 있다. 바디는 몸도 되지만 덩어리, 그러니까 거대한, 상당히 많은 과학적 연구가 있겠죠. To explain the mechanism. 그 앞에 있는 설명하고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많다는 것이죠. By which, 근데 그것에 의해서 루틴이 어려운 일들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 같은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하는, 어떻게 하면 그럴까에 대해서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에 by which가 나오면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which 앞에 있는 메커니즘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루틴이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어려운 것들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근데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단순화된 설명은 is that, 대절로 우리가 as we repeatedly do a certain task, the neuron, 그러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특정한 일을 하게 되면 neuron이라고 하는 혹은 nerve cells, 즉 신경세포라는 것, 문장의 주어입니다. 이것들이 새로운 연결고리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Make new connection through communication gateway called synapses입니다. 시냅시스라고 불리워지는, 이렇게 꾸며주게 되죠. 시냅시스라 불리워지는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통한 연결고리인데, 새로운 연결을 계속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게 되면 시냅시스에, 머리에서 머리의 연결고리가 딱 생긴다는 것이죠. With repetition, 특히나 이런 반복을 통해서 the connection strengthen, 그 연결고리가 더 강화되고 and we become easier for the brain to activate them. 또한 뇌가 for the brain to activate them,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기 노란색이랑 같은 노란색 칠한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지. 앞에 있는 건 가주어, 뒤에 있는 건 진주어. 그래서 댐이라고 하는 건 복수니까 그 연결고리를 활성화시키는데, 뭐가? 뇌가 활성화시키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연결고리를 더 쉽게 만들어주니까 머리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더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에너지도 적게 쓰여지는 거니까 일석 2조, 3조, 4조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When you learn a new word,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당신이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 It takes several repetitions at various intervals for the word to be mastered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만큼이 밑줄이 진짜고자 하는 말이고요. 앞에 있는 보라색은 부사절이 되는 거죠. 콤마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 글은 좀 불편하고 좀 불친절한 글인 것 같습니다. It takes several repetitions at various intervals. 문장 구조에서 take에다가 동사 체크했는데요. take란 동사 뒤에 시간이나 노력이 나오면 걸리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쪽 칠판 좀 볼까요? 영어에서 take란 뜻은 워낙에 많은 동사예요. 근데 뭐뭐뭐뭐가 걸리다, 소요되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맨 앞에 있는 to 부정사와 is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가주어고 뒤에 있는 것이 진주어입니다.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는 to be mastered, 마스터 되어지는 것, 그런데 그때 시간과 노력이 걸린다입니다. 이 글에 나와 있는 시간과 노력은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several repetition, 몇 번의 반복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와 있는 다음에 for plus 목적격은요, 우리 영어에서 얘기하는 의미상의 주어이죠. 근데 누구의 주어냐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to be mastered, 마스터 되어지는 것이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스스로 마스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마스터 되어지고 완전히 숙달되어지는 데는 몇몇의 반복이 걸린다, 소요된다가 되시는 거죠. 중간에 나와 있는 at various intervals, in interval이라고 하는 건 갖다 버려도 돼요. 근데 학교에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어법뿐만 아니라 수행, 아 미안해요, 수행이 아니라 서술형에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거리가 많거든요. 특히 이런 것들은 단어를 주어주고 변형해서 써라 혹은 원하면 단어를 추가해라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 원래 어법 문제라면 어법 문제니까 어법을 또 낼 수는 없지만 그걸 좀 더 어렵게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글을 써봐라 영작하는 쪽에 시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서술형 힘들잖아요. 서술형은 시간도 많이 들리고 시간 투자했는데도 많이 틀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구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 몇 번의 반복이 걸리기 마련이다. 누가? 단어가 to be mastered, master 되어지는 데는 여러 번의 간격에 걸친 반복이 필요하다. 반복이 들기 마련이다 가 되는 것이에요. To recall the word later, 근데 그 단어를 나중에 회상하고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You will need to, 당신은 뭐뭐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Activate the same synapses, 똑같은 시냅시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죠. Until eventually you know the word, 네가 그 단어를 알 때까지. Without consciously thinking about it, 거기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 단어를 알 때까지 똑같은 시냅시스를 반복해서 활성화시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루틴처럼 그 단어를 자꾸 보면 당연히 내 단어가 되고 외워진다. 이렇게 맥락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은 지문이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교육학적으로서도 이런 거 대학에서도 전공을 영어 교육이나 뭐 교육학 이런 거 배우면 배웁니다. 반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배운 거 중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 배우는 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좀 더 심화시켜서 배우는 경향이 있죠. 그 이유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반복해야지 더 잘 공부가 되고 더 잘 학습이 되기 때문에 반복을 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글도 마찬가지니까요. 이 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문법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한 것도 있었는데요. 문법보다는 다른 쪽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다른 색깔 펜 조금 분홍색을 빨갛게 해서 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One Simplified Explanation 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체크를 하면 윗글에 어떤 설명에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반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강화시킨다 라고 나오면서 강화시키면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시냅시스로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매우 논리적이면서도 순서 문장 삽입에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많은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the word가 a new word로 연결되죠. 맨 마지막 문장이 to recall부터 출발하는 문장이 문장 삽입이나 순서 추론의 마지막이 되는 근거는 어떤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가 된 다음에 그 단어를 나중에 회상한다고 나오죠. 그러면 영어에서는 on에서 더로 가는 게 영어의 원칙이니까 이런 것 덕분에 선생님들은 시험에 낼 가능성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세게 색깔 칠해놓은 이 빨간색 덕분에라도 이 글은 순서 문장 삽입의 논리적인 영역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반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여러 단어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빈칸 추론으로도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법이기 때문에 서술형 기억해 두시고 공부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빈칸, 세 번째 논리적인 순서 문장 삽입. 주제나 제목은 뭐 거의 모든 글이 다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모든 문법 문제는 어휘 추론으로도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가능하게 하다, 힘들다, 쉽다, 남는 것은 따르는 길이다, 따르지 않고 뭐 버린다 이렇게 반대말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잡아드렸으니까 놓치지 않고 제대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